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방의 무기지원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틈을 노려서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주를 집중 공격해서 여러 마을이 러시아군에 점령되거나 회색지대로 바뀌어서 전투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전황이 결국 터지고 말았는데요. 서방 무기가 도착하기 전에 러시아가 밀어붙일 거라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추가 병력을 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요. 보다 더욱 우려되는 사항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말고 다른 전선에서 기습공세를 벌이기 위해서 하르키우 주 공격에 성동격서식 공세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부 총정보국 부국장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무기가 없고 러시아군이 4월에서 5월은 항상 우리에게 힘든 다림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건조한 날씨로 땅이 딱딱하게 굳는 봄철이어서 말하자면 정광석화로 진격을 밀어붙이기 쉬운 그런 계절이라는 것이죠.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이 심각해 보이기는 하지만 전쟁의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프랑스 전략국방문제연구소 티보 브이의 부소장은 전반적인 전쟁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전투 상황은 러시아가 큰 비용을 투입해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술적인 교착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말하자면 큰맘 먹고 엄청난 희생이 따르더라도 일단 공세를 펴야 한다. 공세를 편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거죠. 하지만 더 이상 공세의 고삐를 조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찌 됐든 우크라이나 전선은 최고 수준의 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당장 시급한 무기 조달이 해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서방 무기의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교체된다는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던 쇼이구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했다는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쇼이구 국방장관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푸틴은 안드레이 벨로소프 전 제1부총리로 국방장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 4개월 가까이 전쟁을 지휘해온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네, 68세입니다. 푸틴의 측근 중 측근으로 2012년 11월부터 12년간 국방장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물러나면서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통념을 깨버리고 푸틴의 인사 그 배경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해 9월에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장관을 루스템 우메로 현 장관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교전 중인 두 나라가 모두 전쟁 중 국방장관을 바꾸게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레즈니코 국방장관은 군 납품 관련 비리에 연루됐다는 당시의 소문이 돌았었죠. 어쨌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데 그 배경이 뭘까? 쇼이구 후임인 안드레이 벨로소프는 푸틴의 경제보좌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전황도 그런대로 격전지에서 요충지를 장악하고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그를 교체했는가. 더구나 정통 군인이 아닌 경제 관련 출신을 국방수장에 앉혔다는 점에서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의 말에서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페스코프는 교체설과 관련해서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오늘날 전장에서는 혁신에 더 개방적인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방부 부문의 지출이 러시아의 국내 총 생산 GDP의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소련 시절이었던 1980년대 수준과 비슷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분야 지출을 국가 경제 전반에 더욱 부합하게 해줄 수 있는 민간인을 국방장관 후보로 올린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여태까지 중구난방으로 국가 예산을 지출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 국방비가 비대해져서 국가 운영 체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단 시일 내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잘못된 오판으로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갔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키이우에서 결국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판이 커져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초기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전쟁을 장기화했다. 전쟁 장기화를 만든 책임자가 누구냐? 쇼이구다. 뭐 이런 비판을 받아왔죠. 뭐 사실 쇼이구가 아니라 장본인을 말하면 푸틴이죠. 게다가 군의 주먹구구시 국방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 무기 공급에 불만을 품었던 와그너 용병 수장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 명분도 여기에 연계되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때도 당시 국방장관 교체설이 나왔지만 푸틴이 그를 무한 신뢰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최근 문제가 된 것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측근인 티무르 이반오프 전 국방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로 그가 체포되면서 쇼이구의 입지가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교체된 쇼이구 장관은 뭘 할까?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형식사항은 국방장관보다 상급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없는 보직이고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푸틴 대통령이 의장입니다. 그리고 메드베데프가 부의장으로 있고요. 이제 여기에 쇼이구는 서기를 맡습니다. 서기는 사무총장 정도로 보면 되겠죠. 국가안보회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실로비키, 즉 실제 상층 권력 집단의 이너서클에 해당됩니다. 어찌되었든 올해 들어서서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공세가 탄력을 받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그런대로 선전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또 대선에 압승한 푸틴이 5선 임기를 시작하는 등 러시아에 다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라고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지휘관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나름대로 거시적으로 예방 차원이라고 할까요? 다만 국방장관은 군 출신이 아닌 인물, 민간인이 군의 수장이 될수 있고 국방장관이 러시아의 국방체계와 국가 경제를 통합 관리한다는 부분에서 서방국가의 인식체계로서는 다소 생소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기에 러시아의 경우에는 대통령 푸틴이 직접 국방장관 목까지 챙기면 되고 말잘 듣는 군 총사령관 게라시모프를 밑에 두고 있으니 국방에 별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